들으시면 행복해집니다.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랑센터 1분 거리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밴쿠버 패션위크 2014 스프링 서머의 오프닝 갈라쇼가 16일 오후 7시 화려하게 개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을 꽉 채운 밴쿠버의 유명 인사와 TV쇼 출연자들, 멀리 미국에서 온 엔터테이너들이 눈에 띄었으며 디자이너, 신문방송 등이 언론계, 사진작가 등 밴쿠버의 내노라는 멋쟁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2014년 스프링 썸머를 타겟으로 하는 밴쿠버 패션위크는 올해로 13회를 맞이했습니다. 다운타운 팬더 스트리트의 차이니스 컬처 센터에서 진행된 갈라쇼에는 수백 명의 참가자들과 일반 관람객들, 참가 디자이너와 모델들이 몰려들어 서부 캐나다 최고의 패션 행사장을 성황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날 갈라쇼에는 행사를 소개하는 인사말과 참가 스폰서 업체 소개, 주요 디자이너 소개와 오프닝 런웨이 쇼가 펼쳐졌습니다. 한국 디자이너 중 제일 먼저 도착한 홍기영 씨는 최근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남성복을 중심으로 쇼를 준비 중이라며 이날 대표 모델과 함께 갈라쇼 무대에 섰습니다. 밴쿠버 패션위크는 16일 오프닝 갈라쇼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세계 각지에서 온 디자이너들의 최신 트렌드 패션을 선보입니다. 이번 쇼에는 3명의 한국 디자이너들이 참여합니다. 갈라쇼에 참가한 홍기영 디자이너 외에 하상백, 이정은 디자이너가 각각 독특한 감각으로 한국 디자이너의 밴쿠버 패션위크 네 번째 시즌을 장식할 예정입니다.